여러분 추석 다들 잘 보내셨죠? 근데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. 이 가족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가족으로 만든 사람 바로 애니멀 호더입니다. 제대로 케어할 수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모읍니다. 몇 마리부터 몇백 마리까지요. 유기동물이나 길냥이 구조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. 차라리 집보다 밖이 더 나을 정도로 더러운 환경인데요. 그런데 아이고. 숟가락 하나로 개들과 밥을 나눠 먹는 여인. 같은 숟가락으로? 사료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밥도 제대로 못 주고요. 아프면 치료도 못 해줍니다. 이렇게 많은 애들 한꺼번에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으니까요. 이 정도면 키우는 게 아니라 학대죠. 이게 동물에게만 문제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. 키우는 사람 건강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. 게다가 이웃들에게도 엄청 민폐죠.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하면. 지금까지 이 애니멀 호더들 처벌 못했습니다. 동물을 죽이거나 직접 해친 경우 말고 이런 간접적인 학대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. 게다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동물들 구조해서 애써 치료해주더라도 결국 다시 애니멀 호더에게 돌려보내야 됐습니다.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 소유이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.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사육 공간의 크기와 높이에도 기준이 생겼고요. 먹이를 제때 주는 것, 깔끔히 청소해주는 것, 그리고 아플 때 치료해주는 것 등이 의무로 정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지 않는 것도 동물학대가 된 거죠. 애니멀 호더뿐만 아니라 이거 어기는 사람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구조한 동물들 다시 돌려보낼 필요도 없고요. 동물 구조하는 거 물론 좋죠. 하지만 책임질 수 없다면 오히려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개정이 동물들을 위해서도 또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.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. 다음에 또 만나요.